상 선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기면서 A조 1위로 바로 8강에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동경 선수. 감사합니다. 대기실에서 경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잘 극복해서 제일 먼저 8강에 진출하셨어요.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원래 진짜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성민이랑 1경기 할 때 좀 너무 허무하게 져가지고 갑자기 좀 그때 정신이 좀 확 들었어요. 아, 각성제가 됐군요, 그 경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아파요? 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 불면증? 아니면 자신의 브금에 맞는 그 동생과 뭐 그런 것들은 아니죠? 오빠만 믿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경기 대적으로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이동경 선수.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서성민 선수와의 경기를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하지상 선수와 만났는데, 네. 상대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네. 서성민 맞춤, 하지상 맞춤으로 경기를 준비해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성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5초적자 찌르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약간, 근데 처음에 알고 당해가지고 네, 좀 짜증났는데, 그거 하고, 하재상 선수는 우주관문 유닛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그냥 바람링을 위주로 사용하는데 빌드를 준비했어요. 근데 A조 이제 조추첨식 우리 할 때 하재상 선수가 그렇게 동영이 형님 A조로 옮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줬는데 맞아요. 이 정도로 자비를 좀 약간은 좀 자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좀 매섭게 몰아붙이던데. A조로 아니 음료수까지 사들고 대기실에 들렸다면서요, 프로리그 할 때. 근데 이 정도로 해도 돼요? 좀 살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동경 선수에게 유리한 골든볼 행사가 됐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분명히 재상이 형이 자기 이제 보너스니까 뽑아가라고 해서 네. 말 들었죠. 보너스라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도 할 겸 네. 네, 본인 입으로 이제 본인이 보너스로 하니까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동생 먼저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라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후에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네요. 자 이제 더욱더 치열한 8강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스타리그 개인 리그에서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한 선수인 만큼 네. 자신감 넘치는 8강전 포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포부를 좀 말해. 감사합니다가 포부는 아니죠. 네. 많이 아프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8강에 제일 먼저 올라가게 돼서 되게 기쁘고 제가 16강 때 많이 도발을 많이 받았는데 조지명식에서 네. 네. 꼭 생각을 좀 해보니까 좀 우승했던 형들 말고 좀 이제 신예들이 많이 도발을 하더라고요. 네. 살아남아서 높은 곳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선수? 그 신인 중에 약간 좀 입을 많이 놀리는 선수 있잖아요. 누구 있나요? 조중혁이라든지 드림이라든지 네. SKT 드림이라든지 뭐. 오, 조중혁이라든지 드림이라든지 SK텔레콤 T1 드림이라든지 네. 한 명이네요. 알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만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동경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정명훈 선수와 서성민 선수의 A조 패자전이 시작됩니다. 두 선수 중 과연 어떤 선수가 A조의 최종전에 진출하게 될지 잠시 후 스타리그 2015 개인 리그의 패자전 함께 하시죠.